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번째 녹화인 것 같은데요.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올릴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지금쯤이면은 좀 고민하고 있을 게 뭘까 했더니 뭔가 이 새로운 시작, 뭐 새학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새롭게 직장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준비해보자 이렇게 뭐 공부를 한다거나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사용할 만한 태블릿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2022년 맞이해서 태블릿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께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지 추천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좀 길 것 같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특징별로 나눠서 여러분들 선택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우선되어야 되는 거는 바로 OS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크게 나눠보면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쓸 거냐 아니면은 애플의 아이패드를 쓸 거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은 자신이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각자의 네이티브 앱들의 생태계를 즐기기 위함인데요. 먼저 애플 하면 생태계 하면 애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호환성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메모를 작성을 하면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핸드폰에서도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작성했던 게 곧바로 아이폰에서도 업데이트가 되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계정의 연동이라던가 아니면 이 네이티브 앱들 뭐 사파리라던가 이런 기본 앱들의 연동성이 워낙 훌륭한 편입니다. 그런데 생태계 하면 애플이다 라고 해서 갤럭시는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요즘에는 갤럭시의 생태계도 꽤나 좋아졌습니다. 갤럭시에서도 기본 네이티브 앱인 삼성노트로 작성을 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클라우드만큼은 아니지만 이 태블릿과 갤럭시 스마트폰 간의 연동성이 훨씬 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자기 스마트폰의 OS를 따라가는 게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 크로스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은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아이패드에 있는 필기 어플들 아니면은 뭐 그림 어플들, 드로잉 어플들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아이패드를 딱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OS를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태블릿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크기입니다. 크기는 바로 사용 목적이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요소인데요. 순서대로 8인치대, 그리고 10인치, 11인치 요 정도 사이즈대, 그리고 12인치대 대형 태블릿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8인치대는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바로 미니6인데요. 고성능의 작은 태블릿은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제조사에서 고성능은 화면도 큰 거 라고 가정을 하고서 만들기 때문에 작고 성능이 좋은 제품은 이 미니 라인업이 딱 유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니6가 성능이 좋은 거는 제가 따로 리뷰를 했던 거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성능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실제로 이 제품들을 구입하는 그 과정 중에 어떤 점들이 가장 고민되고 어떤 점들을 가장 크게 바라봐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잡아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이 미니6에 관련된 거는 바로 필기입니다. 애플펜슬 2세대를 지원을 하면서 뭔가 휴대용 필기기기로 어떻게 사용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갈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간단한 뭐 아이디어 메모 정도, 아이디어 스케치 정도 하시는 분들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뭐 다이어리 꾸미기 하시는 분들 이 멀티태스킹을 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뚝 긁고 와서 붙이는 거 요런 게 좀 좁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이어리 꾸미기까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 세 번째 경우 완전히 이 PDF를 펼쳐놓고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한 필기를 한다 그러니까 좀 빡센 필기를 한다 라고 할 때에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PPT나 아니면 PDF 같은 정보성 글들이 굉장히 많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사이사이에 필기를 한다고 치면은 조금 필기하다가 줌하고 필기를 조금 하고서 그 다음에 또 이동시키고 다시 필기하고 좀 줌아웃하고 다시 또 이동하고 계속 이런 거를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필기하는 양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후기들을 좀 찾아보면은 그런 분들도 어떻게 잘 사용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다고는 하지만 정말 글씨를 작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정말 아기자기하게
꾸미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기 외에 휴대용 목적이나 아니면 게임 목적, 아니면 뭐 작은 스마트폰에 아쉬움을 채워줄 조금만 더 큰 화면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한 손으로 잡히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기기를 잡고 보는 게 가능해서 이동하면서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책 같은 줄글을 볼 때 젤리 스크롤 현상이 있어서 조금 멀미가 난다 또는 뭐 너무 신경 쓰인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예민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하게 젤리 스크롤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전자책을 볼 때에는 스크롤보다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화면을 전환하는 이런 화면 전환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나 더 안 느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미니6를 사용하면서 더 불편했던 거는 이 크기가 좀 작은 만큼 다른 아이패드보다는 확실히 배터리가 좀 덜 간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발 갤럭시에서도 이런 고성능의 작고 예쁜 이런 제품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약간 폴드라인이랑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폴드는 확실히 스마트폰이고 이런 태블릿이랑은 좀 다르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이거는 좀 다음에 폴드 장기 리뷰를 할 때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는 가장 수요층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10인치대 주변의 중형 태블릿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아이패드 9세대, 에어 4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11인치 요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갤럭시 쪽에서는 갤럭시 탭 S7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크기대가 정말 가장 무난무난하고 어떤 목적이든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휴대하기에도 큰 불편함이 없고 필기를 하기에도 큰 부담이 없어요. 먼저 아이패드부터 좀 분류를 해보면은 아이패드 기본 라인, 그리고 에어 라인, 프로 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좀 성능으로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기본 라인과 에어 그리고 프로의 그 성능 자체를 크게 체감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패드 9세대를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모바일에서 성능 하면은 애플의 A칩셋인 만큼 아이패드 기본 모델마저도 필기나 영상 시청 그리고 게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능으로 나누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정도의 성능을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고사양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아이패드 프로 그것도 M1을 구매를 해서 실제로 작업은 맥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데 아이패드 프로마저도 약간 서브용으로 들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패드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외적인 요소랑 좀 기능적인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9세대는 여전히 홈버튼에 넉넉한 베젤이 있어서 외관상 좀 최신 트렌드랑은 좀 거리가 있죠. 누가 봐도 좀 예전 모델인데? 아니면 좀 아이패드 기본 모델이네? 이렇게 딱 보고서 알아볼 만한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에어 4세대로 오면은 프로 3세대의 외관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베젤도 굉장히 얇아졌고 거기다가 사이드 전원 지문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이는 홈버튼도 없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프로보다 더 좋잖아요. 지문인식으로 여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는 아마 이걸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기본 모델과 에어의 경우에는 이런 베젤 같은 디자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애플펜슬을 사용할 때 이 애플펜슬 펜과 이 화면 사이에 이 출력되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완전히 붙어 있는지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육안으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뭐 라미네이팅 처리 같은 게 좀 다릅니다. 기능적인 요소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에어4에서 프로로 갈 때에는 차이가 더 줄어들어요.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스피커가 듀얼에서 쿼드로 바뀐다, 그리고 주사율의 경우에도 60Hz에서 120Hz로 오르고 요즘엔 또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페이스 아이디도 있죠. 그래서 이 M1 칩셋의 성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헤비 유저, 굉장히 고성능이 필요한 유저가 아니고서야 이 에어4와 이 프로에서의 선택은 사실 얼마나 더 사고 싶은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프로의 디스플레이를 본 게 아니라면은 60Hz도 사실 괜찮다고는 생각을 해요. 필기에서 딜레이 차이를 느끼기도 어렵고 매직 키보드도 에어4에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야 프로 라인까지는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형급에서는 미니 라인은 없었지만
있지만 이제는 갤럭시 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바로 S7이라는 선택지가 추가가 되는 건데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는 거의 갤럭시 태블릿이 정말 멱살을 끌고 잡고 가는 그런 느낌인데 S7은 그 중에서 정말 많은 발전이 있던 태블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6 때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꼈지만 S6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거의 다 개선을 해서 나오면서 S7은 제 생각에는 거의 완성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가격도 이 펜까지 같이 주는데 에어4랑 가격이 비슷하죠. 물론 칩셋의 성능의 경우에는 에어4가 더 뛰어나지만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S8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강의 탭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곧 S8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S8이 괜찮으면 S8을 구매를 하시고 만약에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으면은 S7을 중고가로 구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바로 요 대형 친구들인데요. 12인치대의 태블릿들입니다. 여기에는 M1 12.9 프로랑 12.4인치의 갤럭시 탭 S7 플러스가 속해 있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12.4인치랑 요 M1 12.9인치 요 두 개도 0.5인치 차이지만 따로따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0.5인치면 겨우 1cm 정도 차이네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화면 비율의 차이 때문에 체감되는 크기는 훨씬 더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갤럭시 탭을 처음 볼 때만 하더라도 와, 이 정도면 너무 크다, 좀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운데 싶었지만 그래도 좀 적응해서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의 경우에는 거의 들고 다니는 거는 없고요, 집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케이스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뭐 키보드까지 부착을 해서 같이 들고 다니면 거의 1kg이거나 1kg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경량 노트북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필기가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차라리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무게의 불편함을 감수하려면 그냥 노트북, 윈도우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맥북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쩌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화면이 큰 만큼 필기에서는 정말 시원시원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굵은 펜으로 이렇게 대충 드로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할 때에는 간단한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해서 이렇게 분할화면을 통해서 뭐 다이어리를 꾸민다던가 이런 것도 쉽게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장시간의 필기 시에도 뭐 하나 필기 용도로는 빠지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B5 크기의 노트를 펼친 것과 비교를 해도 크게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필기를 할 때 뭐 화면이 작다 이런 느낌은 거의 받기 어려울 거예요. 거기다가 화면이 가장 큰 모델들이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감상할 때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둘 다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고 화면도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감상할 때는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컨텐츠를 감상할 때 탭 S7 플러스는 OLED 그리고 12.9인치 M1 아이패드 프로는 로컬 디밍을 지원하기 때문에 명암비도 뛰어나다는 점, 이것도 영상을 즐기는데 재미를 더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이 화면에서는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S7 플러스는 OLED라서 괜히 화면을 계속 켜두는 게 좀 번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끄게 됐고요. 반면에 아이패드 프로는 LCD이기 때문에 화면을 계속 켜놔도 전혀 걱정이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로컬 디밍의 한계 때문에 어두운 화면에서 글씨를 쓰면은 그 주위가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밝은 곳에서만 필기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자기 전에 누워서 어두운 환경에서 패드만 가지고 메모를 하거나 뭐 일기를 쓸 때 이럴 때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형급의 태블릿에서는 무게 그리고 이 크기 때문에 휴대성,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뭐 각각의 디스플레이 단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요런 거를 제외를 한다면 이 나머지 영역 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태블릿들입니다. 이렇게 모델을 결정을 했으면 이제 셀룰러랑 와이파이 요거를 결정을 하실 텐데 요거에 대해서는 각자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핫스팟을 켜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게 잘 돼 있고 또 같은 OS를 사용하는 태블릿끼리는 이 태블릿 자체에서도 자동으로 땡겨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모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무조건 태블릿만 들고 가서 뭐 카페에서 작업을 하거나 그럴 거야 요런 생각만 없다면 조금이라도 가성비 이 와이파이 모델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셀룰러 모델을 선택을 하면은 그만큼 더 편리하긴 해요. 스마트폰 배터리도 좀 덜 닳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 태블릿 구매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각각의 태블릿들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실사용 위주로 선택을 도와드렸어요. 각 제품에 대한 자세한 리뷰들은 제가 오른쪽 위에 나오는 이런 링크들이나 아래쪽에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삽입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